짜잔! 드디어 완성했어요. 황금 레시피. 에스더비요? 황금 레시피! 맛은 어떨까요? 네, 맛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본 아페토! Buon appetito. Buon appetito. 거기 아주 부드러워요. 약간 울금이 카레 비슷한 그런 향도 있거든요. 완전 이게 허니 머스터드 치킨 오그 맛이에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건강 새우 맞고요. 네, 이거는 아까 라디끼는 이렇게 변했어요. 완전 죽이 됐는데. 맛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닭고기 그 육수 이런 것도 다 내려앉았잖아요. 그건 다 버무려진 맛이라서 맛이 좋아요. 아까 쓴맛은 이제 혀끝에서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네요. 아, 따로 삶기 귀찮아서 고구마가 아주 힘들게 썰었죠. 고구마도 잘 익었어요. 감자보다 고구마 넣으니까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다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만든 음식, 저는 요리를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잘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 유명한 요리사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제 음식은. 그냥 제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음식도 있답니다.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짜오, 짜오. 감사합니다. 짜오. 닭다리를 꿀에 절인 울금 넣고, Pollo. 볶는다고 해야 될까요? Pollo. 할 건데요. 울금이 뭐냐면요. 꾸루꾸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제가 몇년 전에 꿀에 Curcuma. 절였는데, 이게, Curcuma. 몇년 됐어요? 한 4, 5년 됐는데도 곰팡이도 안 피고요. 근데 좀 수분이 날아가세요. 그래서 아주 꾸둑꾸둑해져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속을 좀 파서 꿀을 다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넣고 하니까 완전 이게 허니 머스터드 치킨 있잖아요. 꼭 그 참 노랗게 돼요. 완전 황금. 닭볶음이 황금색이 돼요. 아주 예뻐요.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요. 이제 이 양념이 배들어 버무릴 거예요. 이렇게. 좀 빡빡한데 뭐 이런 식으로 버무릴 거예요. 아주 양념 바를 거거든요. 닭다리를 꿀에 재워뒀던 울금으로 양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름으로 이렇게 구우면요. 맛이 허니 머스터드 치킨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못해요. 실상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먹을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예,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했어요. 개발이라기보다 우유팩으로 제가 차가는 건데, 병 이렇게 딱 담아놓으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홈도 파놓고 이러면요. 기름이 얼마만큼 들었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손잡이 이렇게 병에 이렇게 기름이 묻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예. 먹고 남은 우유 빈팩 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요. 딱 크기가 딱 맞아요. 그러면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 팬이 좀 두껍게 되니까 약한 불에서 그렇게 해서 안에까지 깊숙이 잘 익어요.
라디키오는 고기와 생선류에 잘 Radicchio. 어울립니다. 그리고 잘 익혀주면 더 맛있어요. 네, 이거 Radicchio. 넣어보겠습니다. 고구마도 한번 넣어보려고요. 순서가 조금 좀 뒤바뀐 것 같긴 한데, 치커리 저거는, 라디키오 저거는 잘 익혀야 되고요. 고구마입니다. 이거 고구마는요, Patata americana. 이거는 그래도, 이두 개는 그래도 모양이 좀 그래도 Patata 조금 americana. 봐줄만 합니다. 대체로 색깔은 이렇게 흐물그리 하고요. 이게 좀 아예 Patata 각집니다. dolce.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Patata 땅이 dolce. 한국처럼 좀 모래 땅이 아니고, 여기는 좀 진흙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러니까, 찰흙 같은 거 생각하면 그게 말랐다 이럴 경우는 아주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씨앗 같은 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좀 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무겁고 작물들이 자라기는 힘들죠. 뿌리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땅은 좀 파고들면서 크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고구마를 빠따따 돌체. 달달한 좀 단맛 나는 감자. 예, 그런 뜻. 빠따따 돌체 또는 빠따따 아메리카나. 예. Patata dolce. 미국 감자. 이거는 미국, 이게서 미국은 Patata americana. 네이티브 아메리칸, 라고 하네요. 아메리칸 인디언. 예. 인디언들. 예. 고구마.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좀 이렇게. 예. 좀 얇게 썰어서 한번 담아 볼까요? 같이 익혀서 먹어보려고요. 느껴 색깔이 좀 익혀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맛을 보니까 완전히 안 익었을 때는 쓴맛이 좀 많이 납니다. 다시 닭고기 뒤집어 줄 거예요. 뒤집었어요. 고구마는 금방 색깔이 변해요. 갈변 현상이죠. 감자, 고구마 이런 녹말 있는 거 저때 보니까 또피남불 뚱딴지도 그 전분이 있다 보니까 안에 녹말 전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총총 썰어서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푹 익혀줄 거예요. 옆에 드디어 상추도 하나 피워놨어요. 냄새 잡는 거예요. 이 고구마가 얼마나 빡빡한가 하면요. 이게 밤 고구마요. 칼이 잘 드는 칼인데, 아이고, 자르는 게 힘들어요. 칼 엄청 잘 드는데, 자르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요즘 자르는 거, 자른 쪽도 바로 넣을 거예요. 이다쓸 때까지, 이거 자를 때까지 기다릴 때는 가실 때가 안 되겠어요. 얇게 썬다고 썰었는데도 넣어보니까 커요. 이 감자튀김보다 더 굵게 나오겠어요. 불은 제일 약한 불에서요. 예, 이렇게 넣어서 뚜껑 닫고 있으면, 익을 거예요. 드디어 고구마를 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완전 생고구마죠? 이거 없잖아, 이제. 보니까. 고기는 젓가락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구마를 맨 밑바닥에 깔아야 되겠어요. 맨 밑바닥에 깝니다. 고구마를 바닥에 깔았어요, 이제. 라디키오 다 익었는데. Radicchio. Radicchio. 라디키오 룽고 같은 경우는 여기 쓴맛이 많이 나네요. 이래서 맛 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구마, 울국, 치킨, 그리고 라디큐. 정말 이상한 맛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귀찮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고구마도 이렇게 삶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제 뚜껑을 닫아줄 거예요. 찜닭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면. 대충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이건 완전 찜닭이에요, 말하자면. 향초, 옆에 향초와 같이 하는 찜닭. 음식물 냄새. 조리할 때 냄새가 많이 잡혀요, 이렇게. 향초 넣으면요. 나중에 이제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 맛을 봤는데. 소금 넣는 거 까먹었어요. 소금 넣습니다. 그러니까 울금 꾸 끓이던 울금 그게 소금이 안 들어갔죠. 소금 간이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아, 닭고기 익었어요. 예. 그럼 소금도 넣고요. 다시 소뚜껑 닫고 이제 고구마만 이제 좀 절여서 익으면 됩니다. 고구마 하나 먹어볼까요? 그 메뉴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설금설금 씻겨요. 한몇 분만 더, 한 2분 정도 있으면 익을 것 같아요. 이제 불을 껐어요. 남은 열로 고구마도 좀 넣을 거예요. 짜잔! 드디어 완성했어요. 황금 레시피. 레시피요? 황금 레시피! 맛은 어떨까요? 네, 맛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보나페토! 거기 아주 부드러워요. 약간 울금이 카레 비슷한 그런 향도 있거든요. 완전 이게 허니 머스터드 치킨 꼭그 맛이에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강 키우고 맞고요. 예, 이거는 아까 라드께노 이렇게 변했어요. 완전 죽이 됐는데. 맛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닭고기, 그 육수 이런 것도 다 내려앉았잖아요. 그건 다 버무려진 맛이라서. 맛이 좋아요. 아까 쓴맛은 이제 혀끝에서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네요. 아, 따로 삶기 귀찮아서 고구마 아까 아주 힘들게 썰었죠. 고구마도 잘 익었어요. 감자보다 고구마 넣으니까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가 다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만든 음식 저는 요리를 할것 없고요. 제가 잘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 유명한 요리사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제 음식은. 그냥 제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음식도 있답니다.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예, 다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자, 짜오, 두디, 짜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짜오. 감사합니다.